이렇게 바위에 이끼가 가득 있습니다. 아, 이끼 계곡에 내려왔어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끼 계곡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계곡의 수량이 꽤나 많아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435-2번지에 있는 장전 이끼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전 이끼 계곡은 우리나라의 3대 이끼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이끼 계곡으로는 영월의 상동 이끼 계곡과 삼척의 묵은리 이끼 계곡 그리고 평창 진부면의 장전 이끼 계곡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떤 중에 어떤 이끼 계곡인 장전 이끼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전 이끼 계곡은 장전 터널을 지나서 장전 마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장전 계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km 정도 쭉 올라가면은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털보 산장을 지나서 3km 정도 더 올라가야만이 진정한 이끼 계곡이 나옵니다. 지금 장전 계곡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쭉 올라가면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터널을 지나면은 장전 마을이고 지금부터 계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 6k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전마을 지휘의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최하부의 계곡이에요. 여기 장전 계곡의 하부인데 정말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바로 앞에 여기에 소가 있어요. 큰 바위 있는데 있죠? 나무 밑에. 자, 여기가 장전 계곡의 하부에서 조금 올라온 곳이에요. 아, 물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맑고 물이 많고 바위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요. 보세요, 여기 완전 신선노름이네. 신선노름. 위에서 여기 폭포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흐르는 물들을 보세요. 이곳은 마을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장전 계곡입니다. 보세요. 저 오늘은 끝내줍니다. 바로 여기 계곡까지 올라갑니다. 3km 정도 이어지는 장전 계곡을 지나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털보 산장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이끼 계곡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아, 물놀이 하기에는 적어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우미중이라는 식당이 나오네요. 오른쪽이 계곡이고요. 여기 이끼 계곡으로 올라가는 쪽에 지금 꺾어서 들어왔는데 물이 너무 좋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아, 여기 끝내줘요. 바위도 엄청 멋있는 거 있고요. 계곡물 한번 보세요. 바로 저기가 폭포예요, 폭포. 방금 전에 소가 있다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뭐, 물놀이 하면 되죠. 아, 좋네, 여기. 거의 폭포네요. 자, 이끼 계곡은 아직 한 1km 이상 더 올라가야 되고요.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는 안내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포장인데 바로 앞에는 또 포장고로가 되어 있고요. 하늘 그리고 너라는 카페가 여기가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기 석바위 농원까지 왔는데요. 이끼 계곡에 이끼 계곡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듯 한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점은 장전 계곡에서 한 5km 정도 올라온 석바위 농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끼 계곡은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더 올라가야만이 진정한 이끼 계곡이 나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농원길이 쭉 나오고 좁은 통로가 나옵니다. 이 길을 차량으로 올라가야만이 가리왕산의 이끼 계곡이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농로길을 한 1km 정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수풀이 가득합니다. 차량에 막 닿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좁은 길입니다. 거의 이끼 계곡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 앞에 이끼 계곡을 가기 위한 표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은 가리왕산의 이끼 계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끼 계곡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계곡 오른편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야만이 진정한 이끼 계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찰 오르는 통로이고요. 왼쪽이 이끼 계곡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끼 계곡에 막 도착을 했고요. 가리왕산은 1561m 왼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중앙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1376m고요. 헨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끼 계곡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사이 같아요. 이끼 계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가 여기입니다. 이 계곡이 이끼 계곡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부에 있는 이끼 계곡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이 보입니다. 짙은 계곡이고요. 아,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이끼가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제 이끼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이끼가 가득 계곡을 메우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여기 이끼 계곡인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기에 짙은 이끼 계곡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나무와 돌에 전부 다 이끼가 가득합니다. 저 사이를 한번 보세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끼 계곡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계곡의 수량이 꽤나 많아요. 나무에도 바위에도 이끼가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성하고 짙은 이끼가 끼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곡에 있는 나무와 바위 전체를 이끼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계곡으로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거기에 고사목과 바위에 이렇게 이끼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이끼가 가득 있습니다. 바위에 푸른 이끼가 가득합니다. 아, 이끼 계곡에 내려왔어요. 울창한 숲불 사이로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바위 사이와 나무 전체에 이끼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끼 계곡의 상부에서 중부 쪽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끼가 훨씬 더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바위와 고사목과 나무와 풀에 가득 낀 이끼가 계곡을 덮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끼 계곡이네요. 물보라와 함께 생성되는 이끼의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궁합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 계곡의 중부의 지점입니다. 중부의 지점이 가장 울창한 이끼가 끼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하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끼 계곡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실제 옆이 주변에도 전부 다 이끼가 쭉 있습니다. 나무도 풀도 그렇고 전부 바위에도 이끼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있는 계곡에는 더하죠. 계곡이 잔잔하면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바위와 나무에 그리고 계곡을 이루는 언덕에도 이끼는 가득합니다. 여기서 위로 또 쭉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끼 계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끼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는 시간이라 사진으로는 잘 나오질 않네요. 이끼 계곡 찾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장전리 농촌 관광 체험 마을이라고 있고 발심사까지는 여기서 0.8km 한 800m 정도 더 올라가면은 아까 사찰 나오는 데고요.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려가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끼 계곡을 보실 수가 다시 있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운무가 있네요. 야, 저 폭포도 있고요.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무가 자욱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는 이끼 계곡의 최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부, 중부, 하부를 쭉 이끼 계곡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하부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끼 계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에 있는 장전 이끼 계곡을 찾았습니다.
장전 계곡에서 시작해서 한 6km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장전 이끼 계곡의 1km 구간을 쭉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리왕산의 장전 이끼 계곡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